이렇게 아들을 준다고 해도 믿지 않는 아브라함도 믿게 하시고 또 정말로 안 믿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결국은 믿게 하셔서 결국에는 누구를 줬어요? 예, 이삭이라는 아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지 못하는 사라에게 끝까지 하나님이 화내지 않으시고 이제 믿을 수 있도록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은 아니라 사라가 웃어놓고 안 웃었다고 안 웃었다고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은 네가 웃었어. 그래서 아마 사라가 그 사랑에 녹았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제 믿음을 주고 또 동시에 희망을 주고 이제 하나님의 일행이 아브라함 그 장막을 떠나서 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자, 오늘은 소돔 고모라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의 머리에 딱 박혀 있게 하는 그 얘기가 바로 이 소돔 고모라 얘기하고 노아 홍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노아 홍수 얘기도 잘 보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이 소돔 고모라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은 뭐예요? 죄가 악인이나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다 어떻게 차별 없이 사랑하고 의로운 사람이거나 불의한 사람에게 다 똑같이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원수도 사랑하시고 이제 그렇게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확실하게 나와도 이 소돔 고모라 이야기로 돌아가고 노홍수로 돌아가면 결국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해 버려요?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는 하나님. 근데 그렇게 되면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소돔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분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따라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혼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겨서 될까? 말을 할까?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될 것인데 내가 지금 이 소돔으로 가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겨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얘기를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너무 악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돔 고모라를 이렇게 악하게 만든 주체는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이죠. 사단이 이렇게 소돔 고모라를 너무너무 악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음이 크다.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저래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사단은 뭐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반대하는 자죠. 사단은 어떻게 생각해? 저런 소돔 고모라 같은 그것들은 내가 틈은 어떻게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런 소돔 고모라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옳다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지금 하나님과 사단은 뭐 하는 중이에요? 전쟁 중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을 이 땅으로 내려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돔 고모라를 아주 악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은 이런 악한 것들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나는 이렇게 악하다면, 어떻게, 가만 놔둘 수가 없다. 이런 거는 뭐예요? 이런 것들은 다 죽여버리는 게 옳다. 지금, 소돔 고모라를, 고모라 사람들을, 사단이 아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악하게 만들어 놓고, 사단은 자기의 조건적, 율법적 통치가 더 뭐예요?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입장이 곤란할까 안 할까요? 만약 하나님이 그래 나는 네가 저 소돔 고모라를 저렇게 악하게 만들어 놔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면 사단 쪽에서는 어떻게 오해할까? 사단 쪽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그거는 말도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저런 악을 조장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반박하겠죠. 그렇죠. 그럼 반박하면 하나님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네. 무조건적 사랑은 악을 조장한다. 라고 사단이 주장하면 하나님은 할 말이 없어. 자, 그러니까 지금 소돔 고모라를 사단이 그토록 악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어떻게 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악해져 버렸지. 그래서 이제 그 악에, 그렇게 악하게 된 것에, 이제 그 중에, 이제 제일 소돔 고모라가 많이 악하게 된 부분이 이제 동성연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돔, 그러면 그게 동성, 남자끼리 하는 동성연애라는 그 성행위를 소돔
소돔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그만큼 이제 소돔 고모라는 그런 완전히 그런 악에 빠진 겁니다. 참 요즘 세상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미국도 그렇죠.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한 주가 많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런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자, 하나님 알아요. 그렇죠. 심히,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하나님 다 알아. 얼마나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래 놓고, 이거 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 귀에 들린 부르짖음과, 즉 사단이 부르짖는 것처럼 그게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말만 들었지 아직도 못 봤다. 내가 보러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꼭 봐야 되는 분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 같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여기 다 그 죄악이 심히 중한 줄을 다 아세요. 근데 과연 진짜 그런지 내가 좀 가서 직접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 다 아시면서 내가 내 눈으로 봐야만 되겠다 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일을 옛날에 겪었습니다. 우리 그 두 딸 중에 큰 딸이 자기가 남자 친구가 생겼대. 대학 막 들어갔어. 그러냐고. 그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알제리아 사람이래. 알제리아 사람이면 뭐예요? 이슬람이지. 가슴이 쿵. 어쩌다가 기독교인인 내가 이슬람 사위를 보게 된다는 것이 이게 참 와이 큰일 났구나. 그래.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 딸을 통해서 그 남자친구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얘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냥 보통 이슬람이 아니에요. 보통 이슬람은 우리는 뭐 테러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슬람에서도 제가 이제 얘기를 쭉그 우리 딸이 왜 그렇게 됐냐 하고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는 참 얘기를 한 거 들어보니까, 그 남자친구가, 우리 딸 남자친구가 믿는 하나님, 알라신. 알라신은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닮았어. 그래서, 그러면, 아빠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네가 믿는 알라는 어떤 알라냐 물어보니까 예수님 같은 알라신이야. 그래서 너는 네가 믿는 알라신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알라신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랬더니 아, 자기는
그런 다른 분들이 믿는 알라 신원자기는 그렇게 맨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 보세요. 이 히잡 그거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뭐예요? 이거 쓰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 쓰겠다고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지난번 보셨어요? 월드컵 때 이란이 출전했어요. 출전해가지고 이제 하기 전에 두 나라의 국가가 울려퍼져. 이란 축구 선수들로 국가 안 불렀어요. 우리는 우리나라가 하는 그 종교에 대해서 하는 일이 옳지 않다고 본다. 그 지금 그 데모한다고 막 감옥 체포해서 감옥에 넣고 하는데 3분의 1이 10대 청소년들이래. 그래서 막 또, 또, 공개 총살시키고 막. 지금 이게, 이제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 우리 딸의 남자친구는 그게 무슨 신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신, 전쟁을 일으키는 신들은 기독교의 신이거나 알라 신이거나 다 그런 신이에요. 서로 막 전쟁 치고 죽이고 막 그래서 십자군 전쟁. 그런데 그런 신들은 다 뭐예요? 우리의 법, 그렇죠? 우리의 법을 반대하면. 이 성경의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게 법이에요. 그러면 그런 법이 있으면 전쟁할까 안 할까? 전쟁은 못하죠. 근데 그 이게 완전히 지금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나서 제가 이제 너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줄까? 성경에 있는 얘기. 한번 해보시래. 그래서 얘기를 쭉 하니까, 얘가 눈물이 글썽글썽.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대. 그래서 얘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날 때마다, 쭉 성경을 얘기를 해주니까, 얘가 말이에요. 자기는 예수를 믿겠대. 그래가지고, 이제, 예. 그 이슬람들은 크리스마스 날에 기독교인의 초대를 받아서, 기독교인 집에 놀러를 간다든가, 그런 거 큰일 나요. 그건 가족에서 뭐예요? 잘라버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된 거요. 근데 자기가 우리 집에 오겠대. 그럼 너 가족들한테 잘리면 어떡할래? 자기는 가고 있대. 그래가지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당시 우리 집까지 오려면 한 2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그 크리스마스였어. 오다가 이제 교통사고가 난 거야. 그래서 걔는 그 우리 딸 남자친구는 즉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도 막 다리 부러지고, 척추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막. 예. 그래서 좀, 그땐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벌써 저녁 7시 전에는 오기로 돼 있는데, 아, 8시가 돼도 도착을 안 해. 9시가 돼도 도착을 안 해. 그 불안하더라고요. 무슨 사고가 났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따르릉 하고 오는데, 저 등골이 쓰다그러지더라고. 탁 받으니까, 여기 대학병원 응급실이래. 그리고 자기는 신경외과 교수 누구누구다. 네가 여기 네 딸이 여기 차 사고 때문에 와 있는데 완전히 하반신이 마비됐다. 와, 정천병력이야. 하반신 마비야. 그때 아주 24 뭐 이밖에 안 됐는데 하반신 마비.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할게? 하나님, 이 하반신 마비가 오진이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내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런데 하반신 마비처럼 진단하기 쉬운 게 없어요. 왜? 나 못 움직이지 뭐. 그 얼마나 진단하기 쉬워요. 목 아래는 아무것도 안 움직여. 그거 누가 진단 못 해요. 그렇죠? 자,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안 움직여. 못 움직여. 발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안 돼. 목 위만 움직여요. 근데 신경외과 교수가 그런 걸 오진하겠어요? 근데 저는 오진이라고 믿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그 응급실로 가면서 기도하면서 가서 하나님, 오진이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진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어떻게 하반신 마비가 됩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타고 갔어.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가니까 저쪽에 있대요. 그래서 다 가보니까 얘가 다 이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즉시 발가락을 쫙 꼬집었어요. 근데 발가락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다음부터 쫙 꺼집었어. 아빠 아프대. 하반신의 마비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손가락도 움직여보라. 움직여. 저는 모르겠어요. 그 신경외과 교수가 와가지고, 너무너무 이상하대.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뼈가 많이 부러졌어. 척추뼈도 부러지고. 그래서 참 제가 그 간호하고 그러느라고 한 4개월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회복했어요.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을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벌 주러 가셨다면 이런 말 안 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진짜로 가서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과연 내가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고 하느라. 그렇게 말을 아브라함한테 하시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을 옮겼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어. 발걸음을 옮기면 어떻게 해야 돼? 비켜줘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안 비켰다, 이 말이야. 그대로 서 있었대. 왜 그랬을까? 막아섰다, 이 말입니다. 막아서면서 아브라함은, 그래서 막아섰고, 그 다음에 더 가까이 나가. 이렇게 막아섰는데, 한 발 더 나가서 앞으로. 그러니까 더 마주서서,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보세요. 가로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죠. 악해졌는지. 지금 하나님이 가신다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가망이 뭐예요? 없고 다 죽는다, 이거지. 왜? 지금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탁 도착하면, 이게 완전히 엉망이니까. 그 당시에는 소돔 고모라에 들어간 새로운 사람들을 보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뭐만 생각해? 저 사람들하고 또 뭐 해야 되겠다? 동성연애 해야 되겠다. 그밖에 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 소돔 고모라로 가신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 이 일행을 또 덮칠 테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다 죽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가면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려고? 자기도 그래서 아브라함도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아주 걱정을 하고 있어. 그리고 거기 또 소돔 고모라에 누가 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가족이 거기서 살아.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가면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 일행인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동성연애 하자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큰일 나.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은 자기가 소돔 고모라에 가서 이 하나님을 진리를 전하고 단 몇 명이라도 뭐예요? 구원해낼 시간을 달라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가면은 도저히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시면 그 혹시 소돔 고모라 중에 혹시 착한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들도 다 같이 죽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소돔 고모라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의인 50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른 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 옳지 않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신도 불가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올바로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의인은 의인이고 악인은 악인으로 그렇게 대접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의 어투가 알고 보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한국말 번역에는 다 모든 것을 이렇게 공손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아브라함이 화가 났어요. 아브라함이 고함을 칩니다. 아시겠죠? 영어성경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 보시면은 Far be it from you. 그랬어요. 이 말은 far는 뭐예요? 멀다는 거예요. 멀다. 당신이 하는 일이 너무나 당신답지 하나님답지 않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뭐예요? 그래도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그거 잘 알죠. 왜 잘 알아요? 자기가 그렇게 안 믿어도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아들 준다 그러니까 웃어도 하나님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분들 왜 지금 소돔 고모라한테 가면, 가서 벌 주러 가시느냐? 이제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소돔 고모라에도 어떻게 기회를 더 줘서 한두 사람이라도 구원할 사람이 있으면 구원해내야지. 지금 가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밥이, 정말 하나님답지 않으시네요. 또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또는 얼토당토 않습니다. 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솔직하게 다 하나님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참, 한 인간이 하나님의 길을 막아. 그만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 자식아, 비켜. 네가 사람인데 하나님을 막아서 그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는다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온 성을 다 뭐예요? 용서할 거다. 와,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오해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오해한 거지. 그렇지. 예. 그런데 자, 그 소돔 성에 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50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 50명 때문에 나머지 온 소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지. 왜? 그 의인 50명이 시간을 주면 열심히 전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그 50명의 의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다 몽땅 용서하게 된 거죠. 자,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온 지구상의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갑자기 이제 공손해집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 같은 사람이오니 감히 주께 다시 묻습니다. 그 55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45명을 찾으면 역시 멸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묻습니다. 거기서 5명 부족한 40명이 있다면, 의인이 40명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죽이러 간다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거기서 의인이 단 몇 명이라도 있으면 그 의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면 나는 그거를 기다리겠다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죽이러 갔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게 사람, 과연 의인이 몇 명이라는 그 명수가 제한되어 있는가를 아브라함은 자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40명까지 갔죠? 그래서, 그러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아브라함 끝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게 명수 때문인지. 자, 30명 나왔죠? 20명. 나왔죠? 10명 나왔죠? 내가 단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뭐예요? 떠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 한 명이라도 혹시나 있을까 지금 가보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왜?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한 명 때문에 소돔 고모라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명도 없구나. 근데 그 소돔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근데 롯은 지금, 이게 정말로 아직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 불분명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행이 사실 롯의 집으로 찾아가. 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다 거부해버렸어. 거부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생명, 사랑을 거부한 것이고. 다른 사람은 다, 그러니까 사랑을 거부했고, 사랑을 거부했으면 뭘 거부한 거예요? 생명을 거부한 거지. 그럼 다 뭐를 선택했다는 말입니까?
죽음, 사망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 따위는 뭐, 지금 이 지구상이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참, 이거, 자, 그런데 이제, 롯이 확실히, 예, 하나님이 보시기로나,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롯이 확실히 그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 있으면, 롯 때문에라도 뭐예요? 소돔 사람들 멸망되지 않을 텐데. 예.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이제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했다. 이 성경은 사람이라 그랬다가 또 뭐예요? 천사라고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천사는 뭐 본래 그래요, 그렇죠?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쑥 없어 또 천사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천사예요. 그래서 이제 롯이 그들을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초대를 하는데 이 소돔 사람들이 이 천사들을 본 거야. 그래 가지고 롯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야, 이 아주 멋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동성연애 하자 하고 막 몰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문을 잠그고 그래서 천사들이 탁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그 몰려오는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고 눈이 안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급히 이제 천사들이 롯 보고 뭐라 그러냐고 자 지금 도망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은 누구를 구원하러 온 거예요? 롯은 사실은 롯이 지금 그 지경에 그곳에 살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렇게 악해졌으니 나는 뭐예요? 내 가정이라도 깨끗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을 벗어나야 되는데 롯은 또 한편 거기가 좋아. 왜? 거기가 그 당시에 소돔성이 가장 부유하고 이제 세속적으로 살기가 좋았어. 그래서 자 롯아, 지금 이 소돔성에서 너 하나가 딱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인데 가자. 그래서 이제 롯을 데리고 어떻게 옆에 작은 성으로 도피시킵니다. 그만큼 롯은 자기가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소돔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여기에 함께 있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미리, 죄악 세상으로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행이 탁 떠나는 즉시, 어떻게 돼요? 불이 내려와.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다 타서 재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뭐가 되게 했어요? 재가 되게 했어. 아시겠죠? 근데,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렇게 됐다. 롯이 소알성, 옆에 있는 작은 소알성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요한과 불을 소돔 고모라에게 뭐같이 내리사?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나 모든 것을 다 엎어 멸하였다.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와, 하나님이 이제 소돔을 하늘에서 뭘 내려서? 유황불이라 그러면 안 돼요. 유황과 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불. 자, 성경에 이 불이 뭐냐? 유황이 뭐냐? 이런 것들은 다 상징적인 얘기예요. 뭘 하늘에서 유황 덩어리가 떨어질 리는 없고, 유황이 떨어지면 뭐 해요? 유황하고 뭐, 불. 사람들은 유황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유황불인 줄 알았어. 그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유황과 불, 그리고 비같이 내렸다. 자, 그리고, 소돔 고모라를 뭐가 되게 했다? 네, 제가 되게 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죄가 되게 했다. 그 불도, 여러분, 불도 이것이 상징적으로, 이게 무슨, 불은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때, 밤에는 무슨 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걸 또는 연기기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불과 연기는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순절에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내렸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내렸어요? 혀같이 생긴 불이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불을 내렸을 때는 다 그 말이 뭐예요?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에스겔서 1장 이렇게 보면 아, 하나님의 보좌가 뭐예요? 불이에요. 그 불은 하나님을 뜻한다니까.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불과 유황이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유황불! 하나님 막 유황불을 막 집어 던져가지고. 이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왜 제 눈에는 그게 보였을까? 유황과 불. 유황불 던졌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유황과 불을 뭐 하듯이? 비를 내리듯이. 여러분, 성경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유황과 불을 비 내리듯이었다. 그럼 이 말이 이제 또 출애굽기 가면 하나님 만나를 내리시죠.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실 때 어떻게 내리셨다? 비 내리듯이 내리셨다. 자.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내리신다? 예, 비어듯해. 성령의 단비. 예, 다 이게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소돔 고모라는 어떻게 탔냐? 아시겠죠? 즉, 하나님이 내린 불은 태워 죽이는 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소돔 고모라는 다 타서 죄가 됐다 그래. 그래서 제가, 아, 하나님이 내린 불은 이건 사랑의 불? 그 다음에, 자, 여기도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에브라임 족속이라고 아주 하나님을 골치 아프게 하는 에브라임 족속이야. 이 소돔 고모라하고 거의 비슷해. 네. 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아버리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은 지금 하나님 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요? 우린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요. 왜 자꾸 붙잡고 난리예요? 이 놓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해요.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자, 하나님이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 아시겠죠? 죽어요. 자,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하나님 떠나가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 붙잡고 가지마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나 스보임은 다 소돔 고모라하고 동맹 관계예요. 아주 악한. 그래서 아드마나 스보임도 다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에브라임, 이스라엘, 너희들은 그럴 수가 없다. 이게 놔줄 수가 없어. 제발 좀 지금 나를 떠나면 죽잖아. 살아야지.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들을 버리려고 해도 나의 마음이 허락지 않은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애정이 내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도 같은 마음이야. 근데 소돔 고모라는 벌써 완전히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라도, 어떻게? 롯은 가자 하면 따라 나오니까. 그래서 롯은 구원을 받았다, 이거죠. 보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이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너희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려 온 것도 아니고 죽이려 온 것도 아니다. 구원하려고 왔다. 제발 좀 나하고 같이 생명으로 가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제가 되게 한다는 말. 말이, 말을 제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왜 소돔 고모라는 죄가 되었을까? 하나님이 내리는 불은 그건 사랑인데, 예. 그래가지고 죄가 될 수는 없어.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에스겔서, 너는 죄를 많이 짓고 부정직하, 하게 함으로 내 성소들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내가 내 한 가운데 불을 질러 너를 삼키도록 하였으며, 이건 또 번역이 잘못되었구나. 자,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이하므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너의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로 사르게 하고. 자, 그러니까,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보고 있는 모든 자들 앞에서 너를 땅 위에 뭐요? 제가 되게 하였도다. 근데 그걸 누가 했다? 내가.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 이제 이게, 아, 땅 위에 제가 되게 했구나. 근데 제가 되게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아니야. 어디서 나온 불이라? 너 가운데서 불을 내요. 우리 가운데서 불이 나올 수 있을까? 참, 여러분, 이게 성경은 엄청 과학적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 모든 이 지구상의 물질은 지구 자체도 그렇고 뭘로 되어 있다고? 원자로 되어 있다. 원자. 그렇죠? 자, 원자는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주위에 뭐가 돈다? 전자가 돌아요. 그러면 이 원자 핵을 보자. 원자 핵을 확대해서 보면 이게 원자 핵이에요. 자, 원자 핵 속에는 이 양성자라는 입자. 이 양성자는 양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양전기를 띠고 있고. 중성자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제, 자, 이거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원자가 몸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성자, 저 핑크색, 분홍색 양성자는 양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원자 핵이라는 작은 그 덩어리 속에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면 저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양성자끼리는 다 무슨 전기니까? 플러스 양전기니까 어떻게 할까요? 서로 밀어내요. 그건 저게 어떻게 붙어 있어. 과학자들이 저 원자 핵 속에 양성자들이 저렇게 있다는 걸 보고, 와, 이거 이상하다. 와,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양전기, 플러스는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밀어내는 힘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되면 막 이거는 그냥 이거는 불가능해요. 안 돼. 그런데 원자 핵은 저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어요. 저게 왜 저렇게 돼 있냐 말이에요. 이렇게 돼 놓으면 저렇게 있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힘이, 그렇죠? 어떤 에너지가 와서 이 양성자끼리 팍! 이게 폭발해서 튕겨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에너지가 존재해야만 돼. 근데 실제로 저렇게 돼 있다는 것은 그런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거를 원자력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힘이 원자 핵 속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턱 앉아서 편안하게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이, 이건 기적이다, 이 말이야. 예? 그러면 그거, 누가 그러고 있을까? 하나님이 원자를 창조했으니까 창조주의 힘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저기에는 어떤 에너지가 핵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와 양성자를 폭발해서 튕겨나가지 않도록 다 해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까, 안 할까요?
인정합니다. 문제는 그 힘이 어디서 왔냐? 과학자들은 모르겠다. 이상구는 하나님의 힘이다. 왜 하나님이 원자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원자를 만드셨다면 원자 만드신 분이 어떻게 해줘야 원자가 존재할 수 있지. 그 힘은 거대한 힘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거대한 원자 폭탄들이라고. 우리 소돔 고모라 사람 뭐요? 안에 있는 원자가 폭발한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양성자가 폭발하지 못하도록 하던 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힘을 거둬버리면 그래서 폭발하면 불이 나온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에스겔서는 그걸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내가 너 가운데서 불을 낸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루고 있던 그 사랑을 거두어 버리면. 왜 거두어 버려요? 필요 없다고 하니까. 거부하고 죽는 쪽으로 죄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선택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은 눈물을 비오듯 흘리시면서 거두며. 불과 유황을, 유황, 그 하나님의 사랑 불이죠. 그거를 정말 사랑을 쏟아붓는 부으면서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원자력이 폭발해서 양성자가 탁 폭발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가장 작은 입자, 그걸 죄라고 그래. 그걸로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슬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소돔 고모라가 죄가 된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나무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지. 막 유황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그렇게 유치하게 알면 안 되지.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 그래서 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는 말이 성경이나 이 말도 참 너무너무 오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뭐를 소멸할까? 죄를. 죄를 소멸하는, 죄는 무엇으로 소멸돼요? 사랑으로. 죄는 사망이야. 사망은 뭘로 소멸돼버려? 생명으로. 네. 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자꾸 확 소돔 고모라 같은 나쁜 놈들을 다 태워 죽이는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 네. 불은, 네? 사랑이야. 그리고, 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는 불과 불, 하나님의 사랑이 뭐야? 뭐 오듯? 비 오듯 하여. 그리고, 자, 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소돔 고모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딸들이고. 그래서, 참, 눈물이, 예, 시내처럼,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냐고, 쉬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부터, 이거 놓으세요, 나는. 하나님하고 살기 싫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살겠다. 그러면 그 자체가 뭐예요? 자체가 뭘 선택하는 거예요? 죽음을, 멸망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율법만 지키면 돼 하는 유대인, 바리새인, 그렇죠? 서기관들. 아무리 예수님이 아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러 내가 그 죄인들 대신 죽고 너희를 구원하시러 왔다. 그래도 그걸 안 받아들여,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그런 자들아. 어미, 암탉이 그 병아리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뭐예요? 내가 주려는 구원을 어떻게 원하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돔 고모라 같이 나쁜 놈들을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딱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사람들 죽이는 거 보면 나쁜 놈들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뭐요 딱 죽여버리고 싶은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자, 내가 너희들 자녀를 모으라 한 일이 몇 번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여 또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쳐다보고, 뭐를 흘리며 하세요, 지금? 눈물이 비오듯 함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여기 또 하나만 보고 끝납시다. 자, 저희에게 만나를 어떻게 내려? 비같이 내려. 예. 요한과 불을 뭐같이 내려? 비같이 내려. 사랑으로 내리는 거죠. 예. 그 불은 진짜 제가 되게. 그러니까 유황과 불은 사람을 태워서 죽여서 제가 되게 하는 불이 아니라 그건 사랑이다. 태우는 불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더 이상 보호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거두시니까 양성자들이 폭발해서 그래서 죄가 돼버렸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성경에 있는 불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고, 그래서 불기둥, 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불은 온 성경에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다 하나님을 얘기. 자, 그래서 소돔 고모라도 하나님의 통곡하심 속에서 스스로 뭐요? 사망을 선택하고 그들 가운데서 불이 나와서 제가 된 것이지 하나님이 이 나무 새끼들 이를 갈고 다 태워 죽이신 것이 아니다 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여러분의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세요? 그래야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 얘기를 하는 것이 참 복잡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이 사랑의 책,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생명책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해야만 우리가 올바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성경 모든 말씀은 약속이니까, 약속으로 봐야지. 그걸 명령으로 보고 우리가 그거 명령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혼내시는 분이다.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속으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과 약속은 같이 갑니다. 왜? 사랑하면 맨날 뭐예요? 약속하다가 볼일 다 봐요. 그렇죠? 엄마가 이렇게 해줄게, 엄마가 좋은 거 사줄게, 맛있는 거 먹여줄게, 엄마가 오늘 점심 맛있게 해줄게. 사랑은 약속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도 다 약속이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그래서 구약이다, 신약이다 하는 말은 옛날 사랑이었다, 새 사랑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기분 안 좋아요, 여러분? 안 기뻐요? 네. 여러분, 박수 주세요.